왜? 아버지 아니라서 실망했냐? 어? 일로 안 와? 뭐? 이태원 친구분 댁이요. 할머님 입원하셨대요. 저 잠깐. 차 가져왔어요? 아니요. 뭐 타고 왔어요, 그럼? 지하철요. 저녁 들고 가요. 아니요, 약속 있어요. 어디서요? 신촌요. 태워다 줄게요. 그냥 전철이 빠르거든요. 튕기니? 차 줄까요? 회장님 들어오신대요. 안녕히 계세요. 네. 깨졌네요. 괜찮아요. 안드레. 에이크. 에이크. 할머니 나가셨어요. 들어오다 차 봤어. 누구냐 나가 나가시. 할머니 가끔 춤추는 사람들 불러다 감상하시잖아요. 저녁 드시고 씻으실 거죠? 차려요. 네. 나라 봐봐. 보톡스 맞았니? 내가 보톡스 왜 맞아? 눈썹 붙였어. 이쁘네. 당신이 안 하면 내가 할 거야. 당신이 나서면 될 일도 안 돼. 어쨌든 꼭 하라고.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다. 글쎄요, 얼굴 갈아엎을 때는? 아유, 아버님은. 제주 사는 제 친구가요. 자연산. 오늘 해녀가 딴 거 잡아가지고 바로 공소해서 보냈어요. 싱싱할 때 맛 좀 보세요, 회로. 형님. 나 요즘 해골에 살쪄. 졸아나 보다. 나이 먹으면 살 한 점 없이 말라도 엉치뼈 이만했잖아. 야. 저쪽 여자 한 번씩 우리 본다? 누구? 네 얼굴에 1.5배다. 뭐가? 넌 지극히 정상이고 내가 좀 작은 거야. 저쪽 여자분께서 잠시 뵀으면 하는데요. 저요? 용건 있는 사람이 와야죠. 미용과 학생들 아니에요? 맞는데요? 식당이에요? 부용가 못 들어봤어요? 네. 전공 고전 무용이죠? 네. 춤 배울 동생들이 있어요. 레슨 좀 부탁할까 하고요.
자세한 건 따로 얘기해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요정 아니고 기생집이래. 우리나라 하나 남은 제대로 기생집이래. 어쨌든 레슨 부탁한 데 놓고 딴 얘기 하겠니? 너 할 생각 있어? 아니, 내가 그런데 왜든 하더라. 괜히 오해나 사지. 아니, 왜들 안 가고 있어? 예. 저기, 아버지. 저희 병원 건물 나왔어요. 저, 시세보다 10억 싸게 판대요. 사라. 저희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해, 근데? 저, 아버님이 좀 보태주셨으면 하고. 딸아, 잘 쓰는 말이 있어. 꿈도 야무지다고. 그래. 할아버지, 호텔장. 응. 무슨 일 있어요? 나 아무래도 암인 것 같아. 네? 왜 그러셨니? 어떡해요? 아니 뭐가? 아이고야, 아이고야, 뱀이야, 뱀이야, 아이고야, 아이고. 정신 드세요. 엄마! 다모야. 아, 아버지! 암이시라고요? 응? 아니, 그냥 배었대. 어딜요? 피가 나서 설암인가 했더니 살짝 그냥 뺀 거라고. 아유, 놀란 거 생각하면은. 가시에 찔리지? 배워요? 그럼 밥에 배냐? 스키장 간다면서 주말에? 네, 얘 좀 데리고 가라. 소개팅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스키장에서? 네. 안 그래, 장난감만 주면 혼자서도 잘 놀잖아. 사람으로 치면 간신나라 충신이야. 아버지한테 200만 원 받아야 하는데. 내가 줄게. 엄마가 왜?
안드레 덕에 아버지 맨날 웃고 사시잖니. 그거 데리고 가서 눈밭에 파묻어 버릴까? 아버지한테 잃어버렸다 그러고. 아이, 농담이래도 그냥. 지금 그거 하나야? 하룻밤 자길 뭐. 그렇게 입고 소개팅하게? 맞선도 아니잖아. 혹시 아니야? 평생 베필 만날지. 노 땡큐. 자. 어이구. 애 눈치 빠네. 얄밉게만 굴어봐. 눈에 파묻어버릴 거야. 그런 소리 말랬지. 사리랑 챙겼어? 재진보다 예짐이 더 많아요. 안드레 가서 잘 놀고 와. 예, 그 동물농장에 보니까 보둥가 뭐 그 타는 개 있더라. 얘도 그 스키 좀 태워봐 타나. 이게 아무나 떨 줄 알았지 뭐래요. 먹는 것만 밝히고. 다 차에 실으면 되죠? 네. 잘 갔다 와. 안드레 안녕.